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즉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어릴수록 귀엽고 천진난만하죠. 그래 흔히들 우리는 어린이들 보고 아이 때묻지 않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린 아이들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거야. 깨끗한 도화지. 아직 그림도 안 그렸어. 깨끗한 도화지. 그런데 그게 어른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또 지가 무엇을 보았느냐, 또한 어른들이나 큰 사람들, 지보다 형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지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가 그 그림이 이제 막 그려지는 거요. 그 도화지에다가. 그러면은 그 그림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나는 이제 8 넘었으니까 이제 그 버릇은 끝난 줄 압니다. 참,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게 나 80 넘었어. 이제 그 버릇 다 끝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생에 좌우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요. 모범스럽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잘못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이 그려져가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대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 이 평생을 좌우하는 이 일들, 유대인들은 흔히 말합니다. 물고기를 사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유대인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은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주 적은 돈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줘요. 그 아이에게 생명보험을 들어줘. 그러면은 그 보험은 고정보험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아. 평생 그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돈만 내면은 이 아이가 뭐 90에 죽든지 어떤 때는 10살에 죽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보험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면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유대인들은 거의 100만불짜리 들어줘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래도 한 뭐 몇백불밖에 안 돼요. 100만불짜리 들어줘도. 만약에 10살쯤 돼가지고 들면 벌써 천다이, 몇천다이 올라가요. 그럼 뭐 20세 돼가면 100만불짜리 들려면 뭐 한 달에 내는 게 몇천불씩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 되면 몇백불도 안 돼. 그래, 딱 태어나면 바로 보험 들어줘 버려.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자라면서 지가 또 애 놓으면 바로 보험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서너 대 지나면은 자손들이고 집이 다 부자가 돼 있어. 뭐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배운 지혜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데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뭐 남기고 죽자. 그래 죽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부자 돼보자. 이런 생각이 다 유대인들은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때는 지금은 가지고 죽자고 하면 막 돈 된다 막 못 와가지고 애기 쓸고 이런 모든 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벌써 한 차원이 틀려요. 우리하고 생각이 벌써 틀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후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미국에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이 큰 장의사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큰 병원 그룹들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돈을 맡길 큰 은행들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큰 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맡기고 맡아주면은, 그니까 내가 이자도 받고, 뭐, 돈, 뭐, 이거 뭐 하면 머리가 바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사람들은, 아, 안식일은 또 돈 일하면 안 되고, 돈 벌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이자는 안식일 됐어. 그래서 오늘 전에 한 번, 그, 어떤 은행에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이자 없다. 토요일 날은 이자 없다고, 이자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한 달에 네 번 이자가 없는 거예요, 4일. 그러니까, 막, 거기, 돈 맡길 사람, 그래, 막, 돈 찾아가지고, 뭐, 논을 얻고, 뭐, 이런 사람 막 생기니까, 막, 돈이 모자라가지고, 막, 딴 데 빌려가지고, 돈을 논을 주고. 그 하루, 한 달에 네 번, 4일간 이자 없는 것도 굉장히 큰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돈 빌리겠다고 줄 서는 그런 인사 이제 났다고. 다 유대인들 그 기업이요. 토요일 날, 뭐냐, 일하면 안 된다 하니까 토요일하고 막 이자 없다는 그 말 하나 해가지고 지는 안식일 지킨다는 그걸 이제 배짱을 내미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온 거 있고. 그리고 이 재물을 맡아가 키워주는 정권사. 이거 큰 정권사 다 유대인들 다 가지고 나온 돈 맡아가지고 막 키워주는 거야. 그리고 대형 변호사들. 거의 다 유대인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일 하면서 또 큰 덕을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에는 갑자기 사람이 죽어.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 그 상속할 자가 없는 거, 상속할 사람. 그래가지고 상속할 자를 찾는다고 신문에 내고 상속할 걸 갖다가 그 찾는다고 많이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요. 그런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상속자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새로 이제 변호사비를 해가지고 이런 일도 또 유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상속 엄청난 매년 늘어나요. 지금 뭐 엄청난 그 상속 그 기다리고 있는 돈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 상속자로 해가지고 나타나면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대행해 주기 하고 이런 큰 목돈 생기는 일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도 못해. 큰 무역회사도 거의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보면 모르지. 막상 무역을 해가지고 크게 좀 하락하면은 유대인들하고 콱 받쳐가지고 키우지를 못하는. 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은 죽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축제하는 그 비결입니다. 거의 다 그것에 따라가지고 은행, 정권사, 또, 그, 변호사, 병원, 또, 이런 큰 기업들을 이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삶과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들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도 없고 부자 될 뿐 아니라 오래 살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니까 네가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네가 길에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따라 얻은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탈무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 그리고 과거의 유대인 선생들 그리고 유명한 바리새인들 이 교법사들 이런 사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덤벼봐야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저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땅을 보고 막 죽자고 막 일을 하고 발명을 하고 그래가 뭐 큰 돈 벌었다고 해서도 따지면 유대인들을 저 발바닥 밑에 있다. 택도 없는 거요. 이와 같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출발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활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온갖 머리를 짜고 이러는데 뭐 하나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뚜렷하잖아요. 사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이용해 돈 벌자 하면 딱 정해놓고 나가니까 실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돈 지지를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사람 죽으면 뭐 그걸 장례지를 줄게 뭐 이거 사람 죽으면 장례지는 거 실제 따지면 천불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됩니까? 2만 불까지 장례 못 지냅니다. 장사 못 지내요. 저들은 몇 푼 안 들어. 거의 다 인건비요 자기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부모가 또 축복받기 위해서 들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귀찮게 해가지고 막 애들을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늘나라가 저와 같은 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만날 돈 걱정이나 하고 또한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어린아이들 앞에 막 심지어 욕을 하고 때리고 술 주정하고 그 앞에 대놓고 막 꼴보기 싫다고 담배 연기를 푹 푸고 그런 어른도 있어. 참 내 아이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을 지나치게 하고 산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에 바로와 같은 이런 왕들은 한 민족을 멸살하려고
유대인들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놓으면은 날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자기 자식들은 귀하면서 남의 자식, 원수의 자식들은 자식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원수지면은 자식들을 먼저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이시조선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이들을. 자기 나중에 원수 갚을까 싶어가지고. 참,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원수를 갚고 자기가 더 잘되고 장수할 줄 알고 어린아이를 참 천대하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장 양육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잘못 간 길은 돌아오는데 두 배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된 그 길은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범죄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 내 자손들이 이루게 하자. 그런데 무턱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가지고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또 목표를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도해야 되는 거요. 이 목표 없는 그 배는 결국은 나파서예요. 내가 어디 가는 항구도 없이 가 이건 결국은 나파서야 되지. 목표가 없는데. 실패하는 자손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뚜렷한 목표를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 이 분명한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그 그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림 뭐 어떤 그림 그렸든 간에 그 보혈을 막 예수님 피로 다 발라버려요. 그럼 뭐 그림 다 덮여버려요. 예수님 보혈로 해서 우리는 죄를 다 씻어받고 새 사람 되는 우리들, 이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그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그림을 그리면서 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